이번에 살펴볼 것은 하이어 루트입니다. 두 번째 주제죠. 하이어 루트는 제곱근에서 제곱이 아니라 이번에는 2보다 큰 수가 들어가는 거죠. 그걸 m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So, m's root of a equal b라고 하는 것은 b to the m, b의 m성이 a라는 말과 같습니다. 물론 이제 제곱근도 여기에 포함되죠. 그런데 이번에는 다룰 것은 2보다 큰 수들을 다뤄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third죠. 이번에는 third root of 125. 125는 5의 3승이죠. 따라서 3과 앞에 있는 3이 서로 떨어져 나가서 5가 되는 거죠. 그럼 무엇을 3번 제곱했을 때 125가 되겠느냐 하는 것이 앞에 있는 숫자 3이 표현한 의미입니다. 이 4는 무엇을 4번 제곱했을 때 4가 81이 될 것인가 하는 거죠. 3이죠. 3이 정수로 표현될 수 있습니다. 이걸 first root of 81이라고 하고 이거는 fifth root of 32. 무언가를 다섯 번 제곱했을 때 32가 된단 말이죠. 그 무언가는 2입니다. 그리고 무언가를 이번에는 이제 제곱근 속에 루트 속에 마이너스 수가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왜냐니까 홀수가 들어갈 수 있으니 그렇죠. 그럼 무엇을 세 번 제곱했을 때 마이너스 64가 될 것인가? 그죠? 마이너스 4죠. 마이너스 4 곱하기 마이너스 4 곱하기 마이너스 4 하면은 마이너스 64가 나오죠. 마이너스 128은 뭔가를 7번 곱했을 때, 그죠? 제곱한다고 하는 표현이라고 적절하지 않고 뭔가를 곱한다고 해야 되겠군요. 7번 곱했을 때 마이너스 2가 128이 될 수 있는 수는 뭔가 하는 거죠. 그럼 마이너스 2죠. 마이너스 2를 7번 곱하게 되면 마이너스 128이 나옵니다. 제가 좀 전에 뭔가를 제곱한다고 했었는데 5를 3번 제곱한다는 것이 아니라 5를 3번 제곱한다고 하는 표현은 5를 3번 곱한다는 표현으로 바꾸겠습니다. 그게 좀 더 정확한 표현이 되겠네요. 125는 5의 3제곱, 그래서 5의 3제곱이 5를 3번 곱한다는 말입니다. 세 번 제곱한다는 표현은 조금 적절하지 않겠네. 그죠? 자, 그렇게 해서 또 주되는 것이 이제 product property of radicals 보면은 이렇게 m's root of a and b, a product b죠. 이것은 이렇게 m's root of a 곱하기 m's root of b 나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전 에피소드에서 살펴봤던 제곱근도 이곳과 동일한 논리로 알고리즘으로 동작하죠. 그것을 이제 비단 2뿐만 아니라 다른 숫자 이 m은 우리가 이전 에피소드에서 살펴본 것은 2가 들어가 있는 경우입니다. 그죠? 그 2가 아니라 다른 것을 다른 숫자들도 가능하다는 거. 그래서 이걸 이제 리덕션 하는 과정을 살펴보면 이번에 보면은 third root of 54잖아요. 그럼 54를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뭔가의 3승 곱하기 뭐로 할 수 있을 것인가 생각해보는데 생각해보니까 2의 3승이 8이잖아요. 그러니까 2의 3승을 넣을 수도 있겠고 3의 3승이 27이잖아요. 3의 3승을 넣어서 어떻게 숫자가 54가 나올 것도 같고 한데 계산해보면은 8로서는 54를 구현할 수가 없습니다. 그죠? 근데 27로서는 27 곱하기 2로서 54가 구현이 되죠. 따라서 3의 3승, 27은 3의 3승이고 그리고 2 이렇게 곱해주고 여기서는 우리가 좀 전에 봤던 product property에 따라서 이렇게 나눌 수가 있죠. 빼낼 수가 있죠. 빼내게 되면 이런 모양이 됩니다. 그죠? 여기서는 하나의 3으로 끝나고 나머지는 그대로 남아있죠. 이번엔 48입니다. 무언가를 4번 제곱했을 때 4번 곱했을 때 48이 나오겠는가? 2를 4번 하니까 16이 나오죠? 16에다가 3을 곱하니까 48이 되는구나. 그러면은 이 16이 2의 4제곱이잖아요. 따라서
2로 떨어져 나오고 그리고 나머지는 남아있는 형태가 될 겁니다. 그럼 이 숫자 두 개는 곱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이 형식은 이렇게 리덕션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변수가 있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X의 25성은 X의 5성 곱하기 X의 5성 곱하기 X의 5성 이렇게 X의 5성이 5번 곱해져야지 X의 25가 나오죠. 그죠? 여러분 헷갈리면 안됩니다. X의 5성을 5번 곱하면 X의 25성이 나오고 X의 5성을 5제곱했을 때 그럴 경우에 25성이 나오는 거죠. 그죠? 그럼 X의 5성을 5제곱한 것으로 떨어져 나왔습니다. 5제곱에 이 5와 5가 떨어져 나가고 X의 5성이 남았죠. 그리고 Y의 17성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Y의 3성을 할까요? Y의 3성을 5번 곱하게 되면 3, 5, 15 하고 Y의 제곱이 남죠. 그래서 Y의 3성도 떨어져 나왔습니다. Z의 3성은 뭐 어떤 수를 쓰더라도 이렇게 5제곱이 될 수가 없죠. 그래서 그대로 남아있습니다. 이제 이것을 좀 간단하게 하는 방법이 뭐냐니까 그냥 나누는 거예요. 그죠? 앞에 5로 안에 있는 익스포넌트를 나누게 되면 25는 5로 나눠지죠. 그래서 5로 떨어져 나오고 얘는 3으로 나누고 2가 남죠. 그래서 3이 있고 2가 남아있고 이건 나눠지지가 않죠. 그래서 그대로 남아있는 형태 이렇게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죠? 한 가지 방식이죠. 그럼 그 방식을 써서 지금 쓰게 되면 또 어떻게 되나요? 40은 5 곱하기 8이고 8은 2의 3승이니까 2가 떨어져 나올 거고 A는 3으로 나누면 A가 나오고 A가 하나 남고 B로 나누면 3으로 나누면 B의 제곱이 나오고 B의 2가 남죠. 제곱이 남죠. 그것이 이 형식이 됩니다. 자, 그러면 방금 봤던 하이어루트 이것을 우리가 하이어루트라고 표현하죠. 연습 문제들을 한번 풀어보시기 바랍니다.